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AB Initial Gens Calculation with FDM Minis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젠스를 이제 얘기하실 때는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는 이제 아마도 계속해서 저거를 하셨을 거예요. 데이터들을 핑거프린트로 써서 비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젠스를 계산을 직접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 강의 둘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 젠스 캘큘레이션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무료 프로그램인 FDM Minis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페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거든요. 둘의 차이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어떻게 우리가 FDMS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는요, 이그 젠스 캘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젠스와 엑삽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측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토탈 업셉션을 측정하게 되면은 젠스와 이렇게 엑삽스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엑삽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식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 정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데이터 피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엑삽스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피팅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에 반면에 젠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젠스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뷰션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주변 그 네이버링 애텀들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산하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제 엑삽스처럼 식이 나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비니션 어떤 그 젠스 캘큘레이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젠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스트럭처랑 프로퍼티라든지 케미컬한 프로퍼티에 민감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젠스를 잘 분석한다면 스트럭처랑 어떤 그런 프로퍼티를 또알수 있고 그다음에 잘 분석하면 케미컬한 프로퍼티도 알수 있다는 거죠. 그 관심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심들을 속에서 과연 얼마 어느 정도 분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겠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핑거프린트로서 우리가 이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리엣지에서 뭐 예를 들면은 로컬 지메트라든지 프리엣지가 과연 로컬 지메트리에 어떤 영향을 받고 액티브 스테이트에는 어떤 영향을 받고 본딩 랭스에는 본딩 캐릭터리스틱에는 어떤 그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는 거죠. 엣지도 마찬가지고요. 젠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세 개가 사실 동시에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액티베이션 스테이트가 꼭그뭐 예를 들면 엣지에만 영향을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엣지나 젠스나 다 영향을 줍니다. 측정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그 물질을 만들어 측정을 했는데 이게 구조적인 어떤 변화인지 진정한 액티베이션 스테이트의 변화인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제 좀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젠스 캘큘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PT 주위에 이제 악세이션 그 악시 그 PT 주위에 악시전들의 어떤 영향 그걸 이제 컨트리뷰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모델 가지고 수행한 이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애텀인 프리티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여섯 개 악시전이 있고 또그 주위에 피트를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건 뭐 제가 모델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시전들이 존재할 때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시전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제 이렇게 따라서 과연 이그 화이트 라인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제 이걸 보고자 이제 계산을 했던 거고요. 둘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점점점 개수가 늘어날수록 화이트 라인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3에서 계산했고요. 물론 이제 이뭐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이제 논문 여러 논문에서 잘 나와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L3S에 있는 전자들이 어디냐면 5D하고 그다음에 악시전에 투피하고 하이브리디제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악시전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 전자들이 갈수 있는 곳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이트 라인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실험적인 데이터들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선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때 뭐냐면 타이타늄 옥사이드 위에다가 플래티늄을 이제 그 나노 파티클 이렇게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늄이 타이타늄과도 직접 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젠스를 한번 시도해 본 거라고 계산을 시도해 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계산들은요 쉽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징크 옥사이드나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F에 대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FDMS로 계산을 한 겁니다. PEF는 이제 뭐 이제 PEF9 정도면 이제 돈을 주고 사야 하거든요. 근데 뭐 굳이 그럴 건 없고요. FDMS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젠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FDMS도 상당히 FDMS가 상당히 잘 맞고요. 주로 많이 분석하는 사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프로브 애텀 주위에 네이버링 애텀들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점점 진콕사이드인 실제 데이터와 상당히 유사하게 이제 시그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이제 이걸 좀 보실 때 잘 보셔야 합니다. 뭘 보셔야 하냐면 시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한 우리가 데이터죠. 우리가 가속해서 받은 그 실험적 데이터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브 애텀 이 안쪽에 있는 프로브 애텀이 내가 지정한 애텀이 프로브 애텀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네이버링 애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그 실험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사실은 만약에 사이즈가 클러스터 사이즈가 이게 이제 60 스트롱이거든요. 이 60 스트롱에 있는 각각의 징크들이 네, 어떤 합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건 계산할 때 항상 머릿속에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클러스터 사이즈에 따라서 젠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5옹스트롱짜리 나 5나노 뭐 예를 들면 0.5나노죠 이게 0.5나노짜리의 어떤 파티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중심에 있는 거 이 여기 있는 것까지 다 컨트리뷰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죠.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타이타늄 옥사이드 아날타이즈 스트럭처에 대한 젠스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 지금 까만색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상당히 뭐 이제 그 잘 맞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이게 FDMS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서 포텐셜도 이제 제공을 하는데 다른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포텐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고려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젠스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컬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입니다.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이제 PEF나 또는 FDMS나 모두 다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징크 코발트 옥사이드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발트가 도핑된 징크 옥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코발트가 이제 그 얼마나 잘 징크 자리 도핑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RD나 뭐 징크 KS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발트 KS에서는 확실하게 프리엣지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엣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젠스를 계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것도 제가 어떻게 도핑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있는 물질은 아니고 제가 그냥 임의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반디능스에 따라서 또는 이제 테트라헤드론이나 또는 옥타헤드럴 그런 그 어떤 그 특성이 있을 때 젠스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번딩링스 테트라헤드론인데 번딩링스가 커짐일수록 우리가 엣지 에너지는 왼쪽으로 시프트하고 프레즈는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경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본능렌스가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젠스를 좀 더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트라헤드럴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테트라헤드럴 스트럭처하고 그 다음에 옥타헤드럴 스트럭처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테트라헤드럴은 이제 이 까만 선이고요. 그 다음에 옥테헤드럴은 코발트 옥사이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그냥 만드는 걸로 놓은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 옥테헤드럴 특성 중에 뭐냐면 이게 이제 센터 시메트리거든요. 그럴 때는 그 이 화이트 라인이 그냥 화이트 라인이나 요 저기 그 이 프레이즈가 거의 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반면에 디스토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놈을 틀어 놓은 거죠. 제가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프레이즈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팔면체 구조인데 이게 디스토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프레이즈가 좀 더 강하게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이 코발트와 그다음에 악시제이션 사이에 하이브리디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좀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PEP6를 쓰셨거든요. 엑삽스에서는. 그래서 엑삽스에서 이제 PEP6를 썼는데 그거는 젠스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면에 PEP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스를 계산할 수 있고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여전 돈을 이제 이렇게 이제 주고 사야 하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갖고 있는 게 PEP9이고요. 그 다음에 FDMS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PEP9 같은 경우에는 그린 펑션이 이제 그린 펑션을 이용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SCF Self Consistent Field라고 하는데 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AB Initial Gens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머핀티 포텐셜을 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핀티 포텐셜을 사용하고요. 그다음 이제 FDM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이제 사실 FDMS에도 뭐가 있냐면 그린 펑션 가지고 그다음에 뭐 피팅 포텐셜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FDMS가 PEP9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드상에서 둘이 굳이 이제 꼭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실제 동일하게 이제 놓고 계산을 하더라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DMS가 그린 펑션과 뭐 피팅 포텐셜도 쓸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린 펑션과 뭐 빈팅 포텐셜을 쓰게 되면은 계산하는 게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FDMS에서 주로 이제 밀고 있는 건 뭐냐면 finite difference method입니다. FDM 방법입니다. 직접 슈링거 방정식을 직접 풀어 갑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DFT 캘큘레이션과 비슷하게 이 부분을 풀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요 FDMS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FDMS를 이제 받아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구글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서 그냥 FDMS라고 한번 치시면요. 우리가 뭐 다운로드, FDMS 다운로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 코드를 작성하신 분이 졸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64비트, 32비트, 뭐 리눅스 버전, 패러럴 버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리눅스 이제 그 리눅스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패러럴 버전을 설치하시면 확실히 리눅스 버전 이건 리눅스 버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러럴 버전을 설치하시면 훨씬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DM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패러럴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패러럴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리눅스를 설치하지 않으시면 이제 윈도우 64비트를 쓰시면 되는데 이건 패러럴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FDM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이제 파일을 이제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이걸 다운 받습니다. 그러면 다운 받아서 풀게 되면 여기 지금 밑에 보이는 폴더로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폴더하고 심이라는 그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트에는 매뉴얼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실행 파일이 되겠죠. 실행 파일이고요. 요 파일이 중요합니다. FDM 파일이라고 해 가지고 요 FDM 파일 텍스트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게 무슨 파일이냐면 인풋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인풋 파일이 어디 있는지 그 경로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씬 파일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이제 그 기본적인 예제, 그 이제 그 졸리 그 분이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인풋 파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쭉 보여드릴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들을 쭉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시고 좀 한번 따라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가서 잉글리시 버전이 있거든요. 그 잉글리시 버전 가지고 보면서 이제 좀 더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또 여기서 인풋 파일을 보면서 같이 해 보시면 아마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다운을 받아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다운을 받아 놓고 풀어 놓은 겁니다. 이제 각각의 제가 이제 인풋 파일을 다 만들어 놓은 파일이라서 이거 다음 시간에 쓰도록 하고요. 씬 파일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테스트 스탠드 인 파일에서 이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하나 뭐 클릭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FDM 파일 이제 에러가 나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인풋 파일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li 뭐 여기 파일 인풋 파일이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파일을 내가 실행시킬 거야 하면서 그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지금 그 요 위치겠죠. 인풋의 위치에 얘 파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풋 파일이고, 인풋 파일을 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계산했을 때 아웃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 안에다가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인풋 파일의 경로고, 다시 한번요, 요거는 아웃 파일의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데이터 파일을, 인풋 파일이죠, 인풋 파일을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인 이제 인풋 파일은 이런 형태꼴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제가 이제 좀 천천히 좀 할게요. 이거는 이제 파일 아웃입니다. 이게 그 프랑스문이라서 약간 이제 그 처음에 이 그 이제 인풋 파일을 만들 때 또는 이제 이 카드죠, 키워드를 만들 때 약간 프랑스어랑 섞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영어로 이제 해놔 가지고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 중에 뭐 몇 가지는 프랑스어로 쓴 그 뭐랄까 키워드, 제가 뭐 프랑스어를 아는 건 아니고 키워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거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로는 좀 바꿔놓은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일단은 뭐 두 개 다 작동을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뭐 아웃 파일의 위치를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그린 펑션을 쓸 것인지, 만약에 이제 그린 펑션을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이놈을 지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린 펑션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다시 얘기하면 FDM 쓰겠다, 그게 이제 어쨌건 이 그 FDMNS의 기본 모드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그거 안 쓰고 그린 펑션 쓸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empty potential을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pef와 같이. 그리고 이제 SCF 계산을 하기 때문에 number of 몇 번을 그 SCF라는 건 몇 번 이걸 계산하는 반복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수명으로만은 정도에 따라서 SCF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뭐 내가 이제 그 결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ange를 정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electron volt로 마이너스 15 electron volt 이제 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엣지 에너지가 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로부터 마이너스 15에서 60 electron volt까지 이제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는 0 electron volt까지는 0.1 electron volt로 스텝을 가지면서 계산할 거야 이런 말이고요. 0부터 10 일렉트론 볼트까지는 0.3 일렉트론 볼트 가지고 계산할 거야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거는 10부터 60까지는 1 일렉트론 볼트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그룹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탈 구조를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그룹이 그냥 P63MC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썼고요. 이건 이제 스페이스 그룹 지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프로브 애텀, 이게 이제 지정했던 프로브 애텀 주위로
이제 얼마까지 계산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옹스트롬까지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크리스탈을 썼기 때문에 크리스탈 결정력이다 구조 파라메터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라티스 파라메터 A, B, 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알파베타 감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베타 감마. 그다음에 어떤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 30번, 그다음에 8번. 그래서 싱크 옥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닛셀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놈이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 스테이트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컨볼루션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 항을 꼭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젠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로 물론 이제 구조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모레큘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레큘 형태거든요. 그래서 모레큘로 쓸 때는 이 스페이스 그룹을 이제 뭐 제외를 해주겠죠. 뭐 팩토리얼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1로 놓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원자 번호에 따라서 30번 그다음에 너가 이제 이그 이제 그 중심 원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888 산소가 되겠죠. 다시 30 30에서 각각의 포지션. 그다음에 여기 이제 카테시안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0도 90도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FDMS에는 이 카테시안 좌표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실린드리칸 원통 좌표계, 그다음에 스페리칸 구좌표계까지도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파 세타 파이 구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알파 세타 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알이 뭐 중심 원자로부터 멀어질 때, 가까워질 때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아웃 파일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이 이제 파일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한 가지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면 요 리튬 망간 옥사이드인데요. 이렇게 이제 아웃 파일이 한 개, 두 개, 세 개, 기본적으로 세 개가 나옵니다. 이 밑에 하나 나온 것은 Density of Stat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계산했을 때의 텍스트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이그 로그 파일이죠. 과거 이제 로그 파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한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될거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그 처음에 이제 텍스트 파일 하나가 나올 때 file.txt라고 이제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중요한 파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발트에서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요놈은 코발트에 엣지에 7709 엣지를 이제 일단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뭐 원자 번호 여기 좀 이제 설명이 쭉 있죠. 뭐 NH, JH, ABS 뭐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컷입니다. 이컷이 뭐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컷이 뭐냐면 페르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페르미 에너지고요. 페르미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볼게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EPSII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 에너지입니다. 요거 약756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데요. 요 에너지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더 얘기하겠지만 요 에너지가 물론 우리가 코발트에서 이제 계산했기 때문에 7709라고 이제 일렉트론 볼트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델을 세우면요. 이게 오비탈 모델 자체가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7709 일렉트론 볼트가 아닙니다. 얘는 이제 계산을 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오비탈의 어떤 에너지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이가 삼가 했을 때도 일단 코발트 이가와 코발트 삼가 했을 때 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발트 이가와 코발트 삼가일 때는 계산할 때 에너지는 다 달라집니다. 그때의 이게 바로 계산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코발트 이가와 코발트 삼가에 대한 상대적인 에너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VAB 이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또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위쪽에 뭐가 나왔냐면 내가 지정한 명령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ange라든지 radius라든지 이건 dipole component고 그러니까 dipole transition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쿼드러플 안 했고요. 그 다음에 non-relativistic calculation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n 그룹 여기서 이제 number of 그룹이 총 개수 이제 atom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atom이 총 77개다. 그리고 유형 타입이 atom이 뭐 이런 코발트 징크 그 다음에 악시전 이렇게 해서 3개 이렇게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레큘 형태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볼게요. 뭐 뭐냐면 크리스탈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앞에서 우리가 이게 크리스탈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크리스탈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좌표로 XYZ 좌표로 이제 XY 지축이거든요. XY 지좌표로 원자들의 그 위치를 쫙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까 모레큘처럼 이 XY 지의 좌표를 다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 안에서 그러면 크리스탈로 먼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하나 합니다. 그냥 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뭐 2.5옹스트롱이 단위가 그 정도 놓고 계산을 하면 그냥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이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좌표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레큘을 만들고 내가 이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왜 장점이 있냐면 여기서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원자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노파티클이다 또는 뭐 예를 들면 도핑하겠다 그러면은 이 원자들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요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트릭으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컨볼루션 파일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놈을 직접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사용했던 모델과 그 다음에 실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주의할 사항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